그런데 며칠 전 남친 차를 타고 가다가 마시던 커피를 실수로 남친 크러치에 흘린 거예요. 아이고. 어? 비싼 거를. 어? 비싼 어떻게? 어 자기야 미안해 미안해. 어, 그래. 아 금방 물티슈로 닦으면 괜찮을 거야. 어 괜찮아 괜찮아. 내가 할게 내가. 손 대지 마 손 대지 마. 아 아니야. 자기는 운전에 집중해. 아 조금 묻은 거라서 빨리 닦으면 돼. 끼익! 왜? 자기야 내가 한다니까 빨리 줘. 왜 그래? 하, 갓길에 차까지 세우며 크러치를 못 만지게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. 뭔가 필사적으로 숨기는 듯한 느낌이랄까? 에이?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순 없어서 크러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. 그런데 왜? 크러치의 로고 패치부터 박음질, 허? 내부 디테일까지 제가 선물해 준 게 아니라 뭐야? 짝퉁이었습니다! 100만 원 내주고 사줬는데 톰 거시기를. 어머 되게 웃긴다. 이게 가능해요? 잊어버렸나? 자기야 네.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내가 다 설명할게. 좋은 말로 할 때 사실대로 말해. 내가 사준 가방 어땠어? 그래. 아 그게 사실 돈이 급해가지고 중고마켓에 팔았어. 어머? 중고마켓에 팔았어. 어머? 웃긴데 저 남자. 진짜? 진짜 상황 나아지면 다시 진품으로 사려고 했어. 어머. 뭐? 중고마켓? 내가 선물한 서기는 그냥 무시한 거야? 아 도대체 언제부터 짝퉁을 들고 다닌 거야? 어플 켜봐. 빨리. 그런데 중고마켓 어플 속 판매 목록에는 크러치 외에도 낯익은 물건들이 보이는 거예요. 어? 차량 방향제, 어? 쿠션, 다 거짓말이었어? 키워드, 모자, 제가 선물했던 선물들까지 모두 이미 세 주인들을 만났고 어머. 내가 준 선물들을 내다 팔아서 무려 중고마켓 판매왕 VIP 등급이더라고요. 중고마켓 판매왕 VIP 등급이더라고요. 어, 그거 VIP 돼요. 네가 상승이야, 사람이야 사람이야. 와 진짜 너무했다. 와. 남친은 직장 2년 차지만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고 부모님들도 공무원이셔서 돈이 궁한 상태도 아닙니다. 이 사건 후 남친은 중고마켓 어플을 탈퇴하고 저를 달래고 있는데 화가 안 풀립니다. 안 풀리지. 제 성의까지 무시하면서 선물을 팔아치운 이 이기적인 남친 X, 제발 혼쭐 좀 내주세요. 이거 정말 대박이죠. 이거를 야 이거 진짜 배신감 되겠다. 자 이거를... 나태주 가나요? 네. 가나요? 나태주 가나요? 네, 격파 나태주. 가나요? 기지 않고 달려가는 야! 오! 야! 오! 야! 나와! 너 나와! 와! 멋있다! 나태주! 와 저게 올라왔어! 와 멋있어! 와! 와 멋있다! 와! 야 사연 오바다. 진짜 심하죠? 아 근데 연기를 잘하는 건지 왠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. 왠지 느낌이 연기를 잘하는 건지 당연히 아니야!